제31회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정릉 배달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와 목회자 사모신문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초교파로 20세 이상의 목회자 자녀 120명과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원로 목사와 정릉 배달교회 박태남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하귀선 선교사와 다니엘 김 선교사의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산다는 것이 부담감이나 아픔이 아니라 내게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고 삶의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세미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겨울과 여름 캠프로 마련되는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 다음 집회는 다산 신도시로 성전을 이전하는 예전 교회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